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진 5050는 아란, 시오, 세나, 키라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이었다. 현재 키라만 남아있다. 곧 이 기멤버가 들어올 예정이다. 팀명 5050는 확률적으로 반반의 의미 50대 50을 뜻하며 각각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이 속에 공존하는 존재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룹이 50이라면 팬들이 50으로 함께 완전한 합인 102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깃들어 있다. 2023년 11월 2일 OSEN 단독 보도로 5050 2기 결성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그러나 어트랙트 측에선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기사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2기가 아니라 재정비로 인한 멤버 보강이고 4인조로 가며 5050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살려내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바로 코앞으로 닥쳐온 뉴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이 있으니 우선은 한쪽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10일 연예 대통령 이진호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연습생을 선발했고 해외에서도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데뷔 시기 역시 2024년 상반기, 늦어도 3분기 이내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4인 체제 유지 방침에서 벗어나 좋은 자원이 있다면 5인조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연습생들에게도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리 우수한 연습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2024년 4월 멤버 확정과 6월 2기 데뷔가 확정되었다. 보컬이 좋은 편이다. 키라는 래퍼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보컬 실력을 보유하였으며 데뷔 전에 솔로로 OST 발매 경험이 있고 음색도 독특하고 스타일상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가창력을 가졌다. 개인적인 여담을 말하고 싶다. 1기도 훌륭했지만 2기가 1기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희미하게 기대해본다. 1기 아란양은 대체불가 스타성을 가진 인재인데 2기에는 아란양 같은 스타가 나올 수 있길 희미하게 기대해본다. 시오 역시 너무 뛰어난 뮤지션인데 2기에서 시오만큼 뛰어난 멤버가 나오길 희미하게 기대해본다.